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화띠일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뭐 전기전자, 금융,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도 없고 개인들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종목핫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대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주목받던 섹터들이 힘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점 매수의 기회다. 뭐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옥석 가리기를 하는 팁이 있을까요? 옥석 가리기를 하는 팁은 지금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소비재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 사실 오늘 조금 이 발언을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셀인 메이가 아니고 세일 인 메이다. 그래서 5월은 오히려 조금 세일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동안 드려왔는데 사실 조금 간밤에 리스크 점수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하락 종목수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수급적인 불안한 부분들이 보인 것은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옵션 만기일 때문은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는 점이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조금 부담을 조금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채를 계속해서 미국에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만 해도 거의 천억 단위가 이틀마다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단기간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쉽게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한 어떤 경로가 조금 막히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2분기는 결국에는 경기 지표가 조금 둔화가 될 거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불러오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뭐 시장의 예탁금이 늘어나고 수급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네. 이야기는 분명히 계속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지금 당장부터 조금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표가 둔화되고 조금 투심이 개선되는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6월까지는 조금 기회가 있을 거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저는 분명히 3분기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MMF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제 재무부에서 다시 한번 단기채를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서 시장에 막대한 자본들이 3, 4분기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렇게 파이낸셜 컨디션이 좋아지게 됐을 때는 내가 가진 금융자산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또 느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서비스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네. 금리 인상 걱정은 한 내년 정도는 나올 수가 있지만 올해는 시장이 좋을 거고 다만 2분기는 조금 투심이 개선되는 거 지표가 다운되고 투심이 개선되는 거 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쵸. 그런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팁들 다 공유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관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6월까지는 한번 이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죠. 15분 동안만 진행됩니다. 그 15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이야기거리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보내주신 뿅뿅네오님의 APR입니다. 43만 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 계획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오늘 10%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을 했다.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실적 성장에 대한 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좋은 전망의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PR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외 누적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이제 AI의 그늘에 가려져서 실상 네. 좀 힘을 많이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물론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실적이 올라오는 것 대비 아웃퍼폼한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렇지 많이 못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용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AP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제가 차트에 두 가지 선을 그어놨습니다. 25만 원이 공모가입니다. 공모가고 위에 39만 4,500원 제가 그어놓은 것이 일봉 차트로 봤었을 때 상장 당일에 매물이 많이 쏟아졌었던 구간의 하단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공모가 근처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멈추고 지지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조금 지켜내고자 하는 이제 주가의 심리적 의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단기 추세만 봤을 때는 더 높다고 보고요. 네. 실적이 한번 제가 한번 보게 되면은 매출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뷰티 쪽에서도 그렇고요. 또 기타 뭐 제품 용역 쪽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내수가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수출 추이대로 꾸준히 갔을 때 현재 실적을 봤을 때 동사가 지금 받고 있는 시가총액이 상장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9만 4,500원까지 많이 올라가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게 39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이 나와서 단기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그 공모 가격인 25만 원의 지지 테스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21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시고 올라갔을 때 39만 원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8,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하반기까지 봐도 무방할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8,110원 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초에는 12,380원 한참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였잖아요. 예. 요즘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85,000달러를 뚫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기술 투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10만 달러도 좀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안으로요? 예, 올해 안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동성이 굉장히 시장의 유동성의 공급과 수축에 되게 민감한 자산입니다. 상관관계 지수도 보게 됐을 때는 그런 이제 유동성을 풀고 이제 다시 흡수하고 차이에 대해서 되게 가격 변동이 되게 네. 큰 자산이에요. 근데 제가 2분기는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분기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 리펀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단기채 발행을 조금 중단을 합니다. 시장의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반감기 직후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과 이제 주가 상관관계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드릴 때도 되게 비교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이 세로선으로 항상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감기 때마다 일정을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과거 2016년도 반감기가 있었을 때는 반감기가 있고 나서 1년 뒤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조금 선행학습이 된 2020년도 반감기 때는 상대적으로 짧죠. 한 9개월 만에 상승 본격 사이클이 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짧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선반영됐다고 보지 않는 것은 ETF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올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우리 원화 가격으로 1억 원이 돌파를 했다가 다시 8천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이 조정이 나온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각 운용사별 비트코인 ETF 현황입니다. 매입과 매도 추이인데 네.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다른 이제 운용사들에서는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 운용사의 비트코인 ETF에서 계속 매물이 출회가 됐어요. 근데 네. 계속 이 출시 이후에 하루도 안 걸리고 출회가 되다가 언제 이게 멈췄냐면 5월 3일에 이것들이 조금 멈추면서 다시 한번 순유입이 들어오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비트코인 바닥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순유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홍콩 ETF도 승인이 됐거든요. 이게 홍콩 ETF 현황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순유입이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생성되는 블록 보상에 대한 비트코인 공급 사이드는 줄어들었습니다. 4월 19일 이후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ETF, 현물 ETF 창구들은 계속 열리고 매수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 사이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미국의 그 재무부에 대한 리펀딩 이야기를 드렸죠. 네.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난기채를 발행을 하면서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유동성 상황까지도 같이 개선이 된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반기 때는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거기와 상관관계일 수가 있고 매번 반감기 사이클에 나왔었던 상승 패턴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저는 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직전 고점이 12,380원을 당연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청자님께서 하반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보실 거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것까지도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쉽고요. 지금 구간에서 굳이 뭐 손절 대응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좋은 말씀과 함께 하반기에 전고점 돌파일 시에 매도하시고 싶으면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카페 24입니다. 29,05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카페 24 같은 경우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9,390원으로 종가를 확인이 되고 있는데 카페 24는 워낙에 좋은 사업 아이템들과 앞으로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그동안은 적자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네.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 흑자 전환 공시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비용 효율화에 대한 작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재구축하면서 인건비를 조금 줄였어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 나타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현재 나온 실적만 딱 놓고 봤을 때 동사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적정 주가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추세 패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노란선이 60일선이거든요. 이게 작년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란선을 터치하고 빠지는 앞전에 이제 2월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여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거래량 자체는 조금 긍정이긴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강력한 실적 상승 모멘텀이냐라고 봤을 때 이 시가총액을 한번 딱 보게 됐을 때는 조금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가격 조정이 더 나오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기술적인 대응을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한번 이제 추세의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그 근처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나올지 한번 돌파로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항으로 나왔을 때 이 18,000원 구간 정도가 이탈이 나오게 됐을 때는 앞전의 패턴 그대로 가면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오래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가 좀 이탈이 됐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면 좋은데, 시청자님 그 단가가 상당히 높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절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지금 정도 지금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주역들을 다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네. 챙겨간 다음에 나중에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정배열화가 일어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보자라는 의견 항상 드리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정리를 보시든지 아니면 18,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보시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추세 상단 밑에 그 8부 능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또 이제 저항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3,000원 정도가 올라갔을 때는 네. 절반을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3만 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6,600원입니다. 정고점이 올해 3월 7일 그리고 38,8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한참 잘 가주다가 요즘 들어서는 또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이슈가 있어야 올라가는 걸까요? 앞으로 뭐 전망이나 뭐 대응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우선 뉴로모픽 관련 개별 모멘텀이 네.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되고, 결국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네.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성장에 대한 포텐셜은 충분합니다만 좀 가격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상 지금은 조금 고평가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분기 때 특히 반도체 종목들 중에 너무 이제 그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아웃퍼폼된 종목들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2분기 동안에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매일 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의 공급 상황에서의 가장 최대 수의 종목은 당연히 누가 봐도 엔비디아고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됐을 때는 뭐 가장 밀접한 건 HBM 관련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 네. 기업들이지만 그 외에 반도체 종목 전체가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때는 당장 조금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제한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2분기까지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단가가 그러면 안 올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3분기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반대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반도체 업종들이 또 한번 강세로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도달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직전 고점 돌파를 노려보셔도 되지만 2분기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추가적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분기만 본다고 했을 때는 현금화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4분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직전 고점가였습니다. 4분기까지 보자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하나시스템입니다. 2350원 매수가시고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하나시스템 오늘 종가 11,61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신고가가 나왔어요. 2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방위산업 관련 쪽은 전체적으로 과열이긴 합니다. 단기적 네. 과열이긴 한데 이 모멘텀이 사실 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좀 시장이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갈 때는 또 방산주들이 네. 조금 더 거기에서 조금 자극을 받아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결국에는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한번 중기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60일선을 살짝 깨다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일선을 굉장히 조금 의미 있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62선을 다시 깼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컨센서스들이 되게 합리적인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좀 아웃퍼폼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23,000원, 24,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한번 이제 가격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대비 마이너스 5% 구간,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000원까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이드를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내일 도와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뭐 시장 이야기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굉장히 네. 뭔가 톤온톤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맞추진 않았는데요. 네. 예, 와이프가 챙겨주는 옷 입고 왔습니다. 예. 저는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달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주는 대로 입고 나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 제가 따로 이렇게 꾸며서 입고 나오거나 그런 스타일은 네.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전문가님이 따로 꾸미지는 않으셨지만 약간의 꾸안꾸 패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장도 우리 전문가님 예. 굉장히 안 보는 것 같지만 되게 자세하게 잘 봐주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노란톡방에도 그렇게 봐주시는데 예. 제가 오늘 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장 초반보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개인들의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고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개인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조금 선별적으로 조금 종목을 잘 잡아야만 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적극성을 보이는 부분에서는 조금 일부 후퇴를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조금 지표들이 다운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다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도 당장에 조금 등장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투자 구루가 지금 시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 시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또 매도를 했고 또 이제 AI 관련 업종들의 조금 셀에 대한 관점을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럼 이제 국내에서 어떤 주도주가 올해로 봤을 때는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좀 적극적인 매수를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되 만약에 지금 그래도 좀 매수를 아예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네. 다만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조금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뒤로 물러나서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이 아까 또 세일 인 메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되지만 지금 5월 달에 세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데 예.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뭐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을 본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쪽이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따라가도 좋은지 아니면 또 밑에 다른 종목군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따라 붙기보다는 네. 오늘 조금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매도 관점으로 오히려 조금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조금 세일을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일을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고 개별 이제 재료들이 강한 종목들을 조금 잘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 내일 일단 금요일이잖아요. 예.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단기적인 전략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기적인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 장세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개별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형태로 다음 주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개별 이슈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조금 옥석갈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목들을 잘 가려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공부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데 또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다면서요? 일단 지금 네. 이 기법이 지금 같은 상황에 가장 저는 적합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뭐 순환매가 잘 돌고 할 때는 사실상 조금 이제 어떤 업종 흐름만 잘 봐도 네. 충분히 좀 수익을 잘 낼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조금 선별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될 때는 내가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 기법이 안성맞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딱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 기법이 딱인지 그리고 이 기법이 뭔지 또 처음 보는 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일반 대중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그 정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일봉 차트 상에서 이 신호가 발생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같이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요.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 보고 패턴을 보고 만든 기법이 아니고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확인을 하고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조금 잘 맞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주포들의 저점 매수에 같이 따라붙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같이 선침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나한테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됐을 때 그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모멘텀이 길진 않거든요.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게 내가 분석한 이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를 조금 가려내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가 나오고 사전 선침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추세만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한다면 수익 매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들고 나온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미 많은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이 기법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굉장히 증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보시기만 하시면은요, 이게 얼만큼 좋은지 체감이 잘 안 가시거든요. 맞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하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이 기법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님, 정말 많은 분들이 3개월 동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 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받아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거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 그리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매매 포인트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럼 매수를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은 주포들의 개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날 저점까지 조정이 나와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포착일이 있고 나서 바로 급등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대표 예시 종목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나는 이런 기회 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에 따라 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 방법은 이 정도가 되겠고, 손실도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저가 매수를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계속 나오는 종목에 비중이 비대해지다 보면은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탁 나오게 됐을 때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결국에 손실은 길게 방치하고 수익은 짧게 챙기는 방식이 되거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 반대입니다. 손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손실은 되게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나오게 됐을 때는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제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대표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예시 종목은 오늘도 에코앤드림을 가져왔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은 지금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죠. 전구체 관련 대장주로 올 초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에코앤드림이 1월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강세 트리거가 되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게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1월 12일 기사입니다. 네. 표시를 해놨어요. 1월 12일 공시 내용을 한번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이 신규 시설 투자에 1,8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돈을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언제 결정을 했냐? 이사회 결의일에 결정을 한 겁니다. 이사회 결의일이 1월 12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1,800억이라는 규모, 특히 동사의 자기 자본 대비 161.5%예요.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신규 시설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이사회 결의일 하루 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미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내부 회의가 계속 있었을 거예요.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 결의일에는 신규 시설 투자에 이 정도 규모를 투자하기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것을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가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재료다라는 거고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주포를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진 않습니다.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충분히 주포라면은 이런 내부 관계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기 전에 사전선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한번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보게 되면은 1월 11일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뉴스가 뜨기 하루 전이죠. 거래량이 뜨면서 하루 전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만약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다음날 바로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간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속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만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260%가 넘는 수익 시세가 나오게 돼요. 근데 노란 추세선을 손절 추세선을 만약 이탈을 했다고 했을 때 매수했었던 1월 11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나오게 됐을 때는 나오게 되더라도 짧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수익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그리고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또 발굴을 했었는데 오늘 그 종목들의 리뷰를 다시 한번 좀 해봐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4월 12일 종목이고요. 재룡산업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290원, 시세가 9,150원까지 나왔고요. 누적 수익률이 11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7,890원에 문을 닫았고요. 이번 달 계속 상승했고 4월 말에 시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어제도 좀 점검을 받았던 걸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만 원까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다만 6,500원을 이탈하면 전량 정리를 하자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 열기에 들어갔거든요. 아. 열기 동안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게 돼서 네. 고점, 전일 고점을 만약에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굉장히 쭉 빼면서 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열기 기간 동안에 만약에 상승으로 나와서 9,000원이 넘어갔을 때는 이후에 열기가 풀렸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첨언까지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기존의 대응은 좀 유효합니다. 6,5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보유자 영역 관점에서는 나머지는 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 다만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차트 설명 다시 한번 오늘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11월 말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보게 되면은 11월, 12월, 1월 보게 되면은 조용하죠. 주가가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횡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4일에 포착이 되고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높여가더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일은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요. 그럼 이것이 길게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면서 매집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급등 구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의 공식이 나오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롱산업 같은 경우도 3월 4일 포착일 이전에 보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포들의 개입일을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집 구간인 4월 12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단기간 안에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113%가 넘는 수익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전에 잡기 위해서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사는 송배전 관련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송배전 통신 및 금구류 매출 비중이 78%입니다. 자, 우선 AI 열풍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실 AI 칩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도 늘어날 테고 그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북미의 미국이 지금 보면은 전력망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수의 기이기도 한데 이때 이제 AI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더해지고 전기차에 대한 시장도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번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이제 계속 그루들도 이야기하지만 네. 에너지 헬스케어, AI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전력 쪽을 굉장히 길게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아웃폭풍이 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조금 불가피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은 추세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리 가격도 지금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양쪽의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대대적인 모멘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선 침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 가셔야 된다. 신청하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은 바로 재룡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룡이 나르샤. 정말 재룡 산업이 날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을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일단 남은 물량은 만 원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3월 6일 일진전기고요. 매수가는 12,930원, 시세가 24,5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90%에 육박하는데요. 오늘도 1.8%의 무난한 상승으로 22,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AS를 받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 지양, 그리고 이 종목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게 26,000원까지 홀딩을 하자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22,550원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위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네.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보유자의 영역 관점에서만 보자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따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기준도 이 손절 추세선은 이게 노란 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꼭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차트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가져왔어요, 차트를. 10월부터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정확하게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직진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고 있다는 거고요. 바로 거래량들이 늘고 있어서 이게 매집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는구나 해서 제가 포착 당일 이후에 이 거래일 뒤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가지고 왔는데 단기간 안에 시세가 좀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가장 스마트머니의 컨셉이 있습니다. 정보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수주 공시가 저희가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 드리고 나서 한참 뒤에 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한번 좀 뒤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전력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기 변압기들에 대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선 이제 재롱산업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확보 자금을 통해서 변압기와 케이블 공장 증축에 투입을 했습니다. 장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밑거름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재료는 쿠웨이트에서 1282억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사 수주 건수가 이후에 떴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해외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 여기에 구리 가격 급등,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세가 이어져 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공사 수주권은 사실상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내부 관계자라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포들은. 그 사전 선취매를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저는 이 뉴스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을 통해서 증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기법 자꾸 말씀드리지만 들어오셔서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은 바로 일진전기였습니다. 이 종목도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이 종목도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목표가 26,000원까지 홀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하나 볼게요. 바로 유니셈인데요. 3월 28일에 주셨고 매수가는 9,220원이었고요. 시세는 11,9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29% 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것 같고 오늘도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11,51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살펴보니까 지난달 25일에 AS를 받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그때 만 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반도체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일단 유지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그 전략 가져가도 됩니까? 예, 만 원이 안 깨질 것 같아요.
같은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사실 좀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반도체 쪽 계속 조심하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그렇다고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제한되고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못 간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조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용 설명을 잠시 뒤에 드리고요. 네. 차트 설명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죠. 11월부터 되게 잠잠하게 횡보가 나오다가 3월 4일에 오늘 종목들 다 스마트머니가 3월 4일에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있고요. 3월 4일에 마찬가지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늘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죠. 변곡점, 주포들의 저가 개입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고 있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만 이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뉴스가 등장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이런 공식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용을 뒤에서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동산은 국내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HBM이 이 HBM TSV 공정의 스크러버 필요성이 지금 후공정까지도 계속 필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뭐 젠슨왕도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에도 조금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점유율을 뺏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산은 그런 거에 조금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쪽 모멘텀을 동산은 유일하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 때 굉장히 조금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했죠.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대적인 급등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사전선 침해를 하기 위해선 스마트머니 기법 꼭 받아가셔야 된다. 제가 50페이지가 넘는 PDF 파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등록하는 방법, 사용하는 팁까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합니다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다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머니 기법 네.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다들 어려워 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어려운 시장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개인분들은 네. 그 종목의 어떤 선별적인 그런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조금 힘드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정보와 재료가 나와서야만 그것들을 조금 분석하는 데 많이 혈안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분석 필요 없이 사전에 선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증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한번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이기기가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스마트머니를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머니 받는 법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또 언제까지 드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꼭 들어와서 지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전략은 가지만 지금 보니까 주가가 10,510원이었잖아요. 지금 매수는 어떨까요? 신규 매수 관점은 조금 지양하자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유니쌤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종목이 어제도 신재생이고 오늘도 신재생이에요. 예, 정말 맞습니다.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예. 드는데 오늘 종목 우리 전문가님이 공개를 해주시죠. 예,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범한 퓨얼셀.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신재생 쪽 에너지 관련돼서도 있고요. 수소 모멘텀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네, 좀 주세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버먼 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제조를 하는 수소 관련 업체입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수소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고요. 올 4분기 중에 이 수소 특화단지를 최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4분기는 너무 길잖아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항상 신도시를 구축을 하기 전에는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가 끝났다라고 보고 6월 28일까지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육성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 스마트머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현대차가 또 이제 수소의 어떤 글로벌 선두 주자이기도 합니다. 또 도요타도 그 상위에 있는 종목 이제 어떤 회사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도요타 회장이 일본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수소차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업을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현대차에서는 내년에 수소차 넥소에 대한 2세대를 신차를 좀 출시를 한다고 하고 전주 공장의 수소버스를 연간 이제 생산 규모를 연 5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했다라는 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오클랜드주에서 그 수소 충전소 첫 수소 충전소를 완공을 해서 안정적인 이제 수소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수소 인프라 구축에 사후 관리에 이르는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서 북미의 생산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수소는 지금 성장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입기로 확실히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원으로 수소를 이용한 SOFC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죠. 올해 출시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의 등장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3월에도 포착이 됐는데 4월 29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량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모습, 포착 매집의 상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바로 버만 퓨얼셀이었고요. 어제도 신재생, 오늘도 신재생입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의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전략 참고해서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